안녕하십니까. 농구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날씨가 중부, 충청도 그 이남대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접붙이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다 보면은 필요없는 나무가 절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그루투기. 그루투기에 공간이 많은 공간에 있어서 버려지긴 아깝고, 그렇다고 놔두기에는 썩고 가지가 약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접붙이기를 합니다. 접붙이기는 이 나무는 천중백도의 나무인데요. 물론 다른 나무에 접붙여서 올라왔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할 거예요. 접붙일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접붙이기, 가지접도 있고요. 깍지접, 눈접, 또 활접붙이기, 또 여러 가지 Z접붙이기, 깍질, 활접 같은 깍지를 나눠서 이렇게 접을 붙여서 이렇게 묶어서 접을 붙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접붙이기는요, 이 거루툭이 잘라진 나무에다가 접을 이렇게 세 군데 내지는 네 군데를 접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성을 맞춰서 접을 붙일 텐데, 접수라고 표현합니다. 접을 붙이는 접수. 접수는 좀 실한 가지, 도당성 가지를 잘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 접붙이 하는 방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루투기에다가 가지를 이쪽을 잡을 거예요. 이쪽 공간은 현재 가지가 있으니까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활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보다도 이쪽 공간을 활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그루투기에다가 해야 될 공간을 찾아서 깊게 칼질을 깊게 합니다. 나무 맨 두껍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라서 작은 나무들은 그렇게 깊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반 나무보다도 좀 이건 좀 깊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형성층이 되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살짝 들어주고요. 살짝 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 삽줄 이너석을 여기다 꽂을 건데요. 꽂더라도 눈은 3개 내지 4개 정도 놔두시고요. 눈이 별로 안 좋네요. 여기는 이렇게 자른 뒤에 여기 이렇게 꽂을 거니까 직각으로 맨 처음에는 수직으로 자르고, 수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왜냐면 여기 걸쳐져야 되니까, 수직으로 하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너무 얇게 자르, 이쪽이 얇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직각이 여기 걸리게, 턱에 걸리게 이런 식으로요. 직각이 되게끔. 그리고 이 삽순을 여기다가 살짝 밀치고 이 턱에 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묶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을 거니까 우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 방향 이렇게 낼 거예요. 이쪽은 되게 초두에는 깊게 넣으세요. 깊게
흡수성이 되게 두꺼우니까 깊게 넣어주세요. 나무가 두꺼워요. 그리고 살짝만 들어줘요. 살짝. 너무 길게 들을 필요 없어요. 살짝만. 됐죠? 삽주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요거를 좀 눈이 좀 실한 놈으로, 실한 애들로 해주세요. 눈이 좀 많고 좀 실하다 싶을 정도로, 요런 정도, 요런 정도, 눈이 좀 많은 것들로. 여기 좀 괜찮네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게 5cm, 10cm 안팎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 초두에는 직각으로, 직각, 메뉴는 직각, 직각으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직각, 사선으로. 사선으로. 직각을 그른 이유가 뭐냐면은, 직각을 그른 이유가 여기 걸 거니까요. 요렇게. 이렇게 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동여매야 되니까요. 또 이쪽 방향 한번 해볼까요? 이쪽 방향에도 칼질을 깊게 해주세요. 깊게. 문주 붙이 난 뒤에는 우리 또 아는 형님들이 비닐을 이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마지막 다 이렇게 여기 삽주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비닐을 감싸주고요.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 수분 증발이 좀 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수분 증발 차단 안 하기 위해서 이 빈 종이를, 빈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싸줍니다. 싸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끈으로 나무 그루터기를, 삽수가 걸려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당기면서 동여매해 줍니다. 끈으로. 내려갔죠? 살짝만 묶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흙을 부어 드릴 거예요. 흙을 부을 거예요. 여기다가 흙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수분 증발이 잘 안 되고, 그나마 여기 있는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눈들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수분 증발을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 눈은 보일 수 있도록 그걸 채워줘요.
예.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비닐 위에다가 아까 이 그루투기에다가 비닐을 감싸고요. 여기 눈은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분 증발도 안 되고 이제는 여기 새싹만 드러나면은 순이 어느 정도 일정을 도왔을 때는 다시 그 비닐을 벗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그루투기를 활용한 접붙이기입니다.